27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체험을, 또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쌓아가는데요. 오늘 이 행사는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또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식생활 습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점심시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어릴 때 입맛과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지금처럼 좀 차별 없고 안전한 식단을 계속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학생 때 잘 먹어야지 우리 조정 씨가 저처럼 키가 커요. 아유, 네. 키 크죠. 이렇게 네. 밝아지고요, 저처럼. 예, 그리고 얼굴도 큽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겨진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토요 엑스파일 코너예요. 자, 신혜 씨 오늘 어떤 이야기예요? 네, 오늘은 접니다. 토요 엑스파일. 네. 아,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365일 24시간 등 뒤를 따라다니는 시선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 귀신은 아닙니다. 아, 그분은 바로 사찰에서 불도를 닦고 계시는 스님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예. 산속의 작은 절. 홀로 마당을 쓸 때도 거처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어디선가 스님을 따라 붙는 시선이 있습니다. 내만 졸졸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응? 누가? 불숲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척. 뭐지? 스님 주위를 맴도는 이상한 실루엣. 뭐지? 스님이 가는 곳마다 주위를 따르는 묘한 녀석. 뭐야? 24시간 감시하듯 따라 붙는 수상한 그림자. 그 정체를 엑스파일에서 밝혀봅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경남 김해 봉화산에 자리한 작은 절. 일단 절에 올라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Yeah. 저 아버님, 여기 스님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혹시 yeah. 아세요? 키가 한 2m 가까이 될걸요. 어머, 어떻게... 2m요? 어머. 키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 따라다녀요. 아마 나한테만 도망갔을 거야. 스님을 항상 따라다니는데 제가 알기로 한 17년 정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7년인가요? 17살? 아닌데? 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 산속에서 17년간 스님을 따라다닌 걸까요? 이분이 바로 17년간 쫓겨다닌 스님이시군요. 스님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 무언가가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무서워.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럼 스토커. 어디서? 이곳에서? 예. 어디서? 어디? 2m면 주변을 배회하며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니 그 정체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2m잖아. 스팀의 거처부터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혹시 집 안에 있는 건가 싶던 찰나. 왜 그래? 아 깜짝이야. 뭐야?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아 왜요? 2m?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뭐야?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생물. 아니 제가 왜 거기 있어요? 길다란 다리, 커다란 몸통, 길고 곱게 뻗은 목에 부리부리한 눈. 이 녀석이 혹시? 아니 왜 사찰에 있죠? 어릴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고 있는 타조 달마 보살이라 그래요. 달마 보살. 사찰에 17년째 살고 있는 타조. 이름하여 달마 보살입니다. 절에 타조가 있는 것만도 해도 신기한데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스님이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스님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는 이 녀석. 어이구 신기해라. 스님이 홀로 불경을 읽을 때도 혹시 책 보나요? 아니군요. 그 곁을 계속 지킵니다. 뭐하는 어부바? 독서가 끝나길 기다려 스님의 등을 시원하게 안마까지 해드립니다. 한눈에 봐도 서로에 대한 정이 아주 두터워 보입니다. 너무 다정해 보여요. 저도 만져봐도 돼요, 근데? 타조가 저도 용기 내어 다가가 봤지만 순한 동물은 아니거든요. 달마야. 어머, 근데 어머, 야 외변에서 가면 어떻게 달마야?
잠깐만 닮아야 닮아? 암컷인가봐요. 네. 네. 우리 하지만 닮아는 제 손길이 어색한 듯 했는데요. 제가 낯선.